아, 저렇게 해서 타이어를 완전히 휠에서 분리를 하네요. 이 직원은 이제 기술을 배우는 친구인가 봐요. 옆에 사장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하네. 저걸 수동으로 할 수는 있더라고 보니까. 그 이렇게 기타 하나 짝대기 이렇게 끼워서 벌, 지금 저 기계로 안 벌리고 기타 짝대기 제가 비우 이게 이제 팔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지. 저렇게. 그래. 그리고 또 한동안 락다운 때문에 장사를 안 했잖아. 딱 똑같은 거죠. 차이나요? 앞번에 한 차에 나온 걸 사이즈가 딱 똑같네. 그걸 내가 하나 산 거야. 딱 보니까 이거를 내가 올해 1월에 아마 갈았을 거야. 여기서 원래 돈 벌어서 차에 좋은 걸로 바꿉시다. 오래된 컴프레셔가 고장 났는지 주인 아저씨가 고치고 있는 것 같네요. 저 아저씨가 상당히 뚱뚱했거든요. 근데 위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다네요. 암이냐고 물어보니까 암은 아니래요. 이 아저씨를 제가 안 지가 벌써 한 한 5년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바람을 넣고 난 뒤에 구멍이 딴 데 난 곳이 있는지. 근데 중고 타이어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따, 천패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천패소. 당분간 잘 쓰겠네요. 아니, 돈 있으면 새 걸로 아예 내짝 다 갈아보죠. 예, 공기방울이 안 새네요. 자, 저. 캠6 마을 사람들이 정말 고맙게도 무료로 빌려준 스페어 타이어 박요까지 잘 이렇게 와서 이제 타이어를 교체합니다. 전동 공구가 없으니까 수동으로 다 해요. 아, 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타이어가 원체 무거우니까. 아, 들어갔다. 저기 위에 다른 타이어방에서 타이어 빵꾸를 떼었는데 저 지금 쪼우는 나사를 대충 쪼아가지고 달리다가 타이어가 순식간에 빠졌어요. 그거는 경차라서 이 나사가 4개인가 밖에 없었거든요. 스즈키 경차인데요. 공기압을 35로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 수동 게이지로 다시 맞추고 있네요. 그 집에서 저렇게 나사를 꽉 조아줘야 되는데 경차 스즈키라서 나사가 저기에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4개가 거의 순식간에 확 풀려버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꽉 조우는 요 과정을 그 타이어 집에서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끼리 막 수다 떨고 막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애들이 일하다가. 네, 지금은 확실히 꽉 조았습니다. 아이. Boss. Hey. Your son. Yes. Wow, people. Yes. No. Oh my god. Very high. Just yeah. Like me. Oh my god. Very strong. Take care of your father. Oh, yes. Yeah, your father is weak now. Yes. Friend, 아까 일단 yeah.
슬라퍼